안녕하세요, 장 PD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몸과 마음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거는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지를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일단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 행동이나 내 말도 그러하게 일치를 시키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좋아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내가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돼요. 아우, 기분은 좋은데, 우리가 많이들, 아,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제가 밥 살게요. 뭐 등등. 약간 부정하면서 밀어내는 경우.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게 그 감사한 마음을 말로써 거부하고 밀어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습관적인 불일치가 됩니다. 이 습관적인 불일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건 결국에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돈스러워요. 우리 뇌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니, 기분은 좋은데 왜 아니라고 하지? 왜 긍정과 부정이 막 섞이고 난리가 나지? 그렇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의외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 피로해지고 피곤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피로함은 의욕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일의 능률을 올려줍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계속 감사하고 긍정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긍정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